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일보 12일자 지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분단의 땅 강원도에 서다입니다.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강원도 평창에 모였는데요.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강원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월드서밋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평화단체, 청년 대표단들이 참석해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참가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에는요, 200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여성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와 아랍에봄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11년에 평화상 수상한 예멘인권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등 또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대표로 이라 헬펜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서밋 강원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12일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소식인데요. 레고랜드 2,050억 원 15일까지 상환이라는 기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지난 9일 GJC 보증채무상환금 2,050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정은 오는 15일까지 채무상환금액 2,050억 원을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의 강원도 신뢰도 회복과 함께 일명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불린 논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억 원을 상환하고 GJC 회생 신청을 철회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면서 이제부터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금전적 정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날씨 정보입니다. 강원도에 이번 주 눈 소식이 있는데요. 12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서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요 1에서 5c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일 새벽 한때 강원 남부 내륙에 눈이 오고요. 아침까지 강원 내륙에 눈날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또 밤까지 계속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이 오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남부 산지 태백에는 2에서 7cm, 강원 중북부 내륙과 중북부 산지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눈이 오고 난 후 기온은 떨어집니다. 14일부터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15일 목요일부터 19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로 평년보다 낮아서 춥겠습니다. 이번 한 주 눈 소식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시고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